안녕하세요. 문화가는 아침엔 박순입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우리를 추억의 세계로 안내해주는 악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타인데요. 충북 괴산에 가면 이 기타와 함께 평생을 보낸 기타 장인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날로그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장인의 공방을 찾아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수요일의 시간 어때요? 여섯 개의 줄로 두 눈녀를 감동시키는 선율을 만들어내는 악기 기타. 아름다운 소리에 반해 평생을 기타와 함께한 남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소리를 만드는 클래식 기타 장인 김희용 씨를 만나봅니다. 충북 괴산의 한 작은 동네. 초록이 가득한 조용한 산골 마을에 기타 장인의 공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적하고 예쁜 이 마을에 기타 공방이 있네요. 네네. 이곳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기타 제작하고 기타 연주를 이제 교육하는 이제 김희홍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는 저기 그 기타를 일단 제작을 하고 음반도 이렇게 녹음하고 그런 이제 제가 또 생활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클래식 기타를 만드는 김희용 씨가 기타와 함께한 지도 어느새 3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는데요. 경기도 이천에서 활동하다 이곳 괴산으로 자리를 옮긴 지 올해가 꼭 10년이라는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기타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주로 만드는 게 이제 클래식 기타라고 불리는 이제 그걸 만들고 포크 기타라고 불려지는 거, 예, 노래 반주에 사용하게 되는 거, 이제 주문이 있는 경우에만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 분들이 볼 때에는 이제 비슷하게 보이는데 구조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고 일단 외견상으로 딱 이렇게 보이는 거는 클래식 기타는 나일론 줄이 달려 있고 반주하는 포크 기타는 쇠줄이 달려 있다. 이걸로 일반 분들은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인의 공방에는 기타의 주 재료인 나무들이 기분 좋은 향기를 내뿜고 있는데요. 멋진 음색을 내기 위해서 수십 년을 건조시킨 나무들입니다. 오랫동안 자연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네. 최소한 10년 이상, 30년, 심하게는 100년 이상씩 그곳을 잘 깎아서 두께를 조정해서 만들게 되죠. 브라운 갈색으로 보이는 것들은 산나무고 이런 하얗게 보이는 것은 가문비 나무, 스프루스 계열의 나무입니다. 네. 피아노 같은 거는 이제 도장을 해서 피아노 컬러가 나오지만 이런 현악기들은 대부분 나무 원목 그대로의 색을 사용합니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 기타를 만들며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클래식 기타 장인 김희용 씨. 연주자와 관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확하고 좋은 음색을 내기 위해선 과정 하나하나 허투루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박지연 리포터도 장인을 따라 기타 만들기에 한번 동참해 봅니다. 가요. 비슷했어요. 대패질 한 번도 쉽지가 않네요. 예, 뭐든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여러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클래식 기타. 기타와 함께 평생을 보낸 장인에게도 항상 신경을 쓰는 과정이 있다는데요. 앞판에서 일단 기본적인 소리의 구조가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앞판 설계와 그 진동을 조절하는 방법, 그게 가장 어렵고요. 두 번째는 네크 부분과 몸통이 연결되어서 각도가 살짝 생기게 만드는데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연주자가 편안하게 자기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그런 악기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기타 하나를 만드는데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들여 만든 장인의 기타, 멋진 음색으로 정평이 나 있다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손수 만든 아름다운 기타가 탄생을 하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선생님 작품에는 이 소리 구멍이라고 하나요? 네. 근처에 문양이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네. 보통 후세 악기 제작자들은 자기 기타에다 어떤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을 심어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타의 그 소리 구멍 주변에
나무를 파서 넣는 작업을 합니다. 저게 그린 게 아니네요? 그리는 거는 저한테는 더 어렵습니다. 보니까 많은 해외 아티스트들한테 이 기타들이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보통 전문 연주자들인 경우에는 이제 그 자기의 음악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악기를 찾게 마련이고, 또 제가 또 해외에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접촉이 있고, 저도 제 악기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 외국의 전문 연주자들이 많이 제 악기를 찾는 편입니다. 이런 정교한 악기를 그런 분들 말고 일반인들도 찾나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찾으시죠. 연주를 잘 하던 못하는 걸 떠나서 좋은 악기를 가지고 정말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은 여러 분야에 다 계시기 때문에. 네. 예. 올해 초 기타 제작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클래식 기타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세대뿐인 귀한 악기라는데요. 플랫의 마지막 부분은 금으로, 그리고 나사는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아름다운 기타죠. 저는 기타를 잘 몰라서 이렇게 보면 예쁜 기타가 좋은 기타인가 싶고 좋아 보이네 하면 좋은 건가 싶은데, 좋은 기타라는 어떤 기타를 말하나요? 좋은 기타라는 것은 글쎄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연주자가 편하게 자기의 음악을 쉽게 만들어내줄 수 있는 그런 악기를 일단 좋은 악기라고 볼 수 있겠죠. 현 높이나 소리의 성향, 그리고 연주의 편리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줄 높이가 높으면 힘들고 줄 높이가 낮으면 쉬운 것은 상식적인 얘기지만, 줄 높이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악기는 힘들고 어떤 악기는 또 쉽고 그래요. 그런 거를 잘 조정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클래식 기타를 만드는 제작자면서 훌륭한 연주자이기도 한 김희용 씨. 연주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를 동시에 매료시킬 수 있는 멋진 음색을 가진 기타를 만들기 위해선 연주에도 능숙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인데요. 장인이 연주하는 클래식 기타의 선율, 정말 멋지죠? 기타만 잘 만드시는 줄 알았는데 연주도 정말 수준급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마음 편해졌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처음엔 어떻게 기타를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클래식 기타에 이제 미쳐서 연주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기타를 한번 제 손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경력으로 따지면 연주가 먼저죠. 기타에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평생을 기타와 함께하게 되셨을까요? 참 궁금한데요. 처음에 이제 클래식 기타를 접하고 나서 처음에 느낀 게, 혼자서 연주하는데 멜로디와 반주가 동시에 같이 구분돼서 나온다. 즉, 얼핏 들으면은 혼자서 연주하는데 둘이 치는 것 같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초보자의 귀에서. 야,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우연히 듣게 된 클래식 기타 연주에 반해 시작된 기타와의 인연. 해외를 돌며 무료로 기타 연주를 가르쳐주고 국제 기타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클래식 기타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학을 양성하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데요. 함께 연주를 하고 있는 이분, 장인에게 클래식 기타 제작과 연주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수제자 아나 씨입니다. 지금은 기타 연주 수업 시간인 듯한데요. 두 사람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기타 선율,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말 그대로 기타 수업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태국에서 온 친구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제작을 배우러 저한테 이제 수제자로 이제 입문을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포크 기타는 잘 연주를 하지만 클래식 기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좋은 악기를 만들려면 연주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연주도 이제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오셨다고요? 언제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건가요? I heard he need some success with guitar maker and music. We meet and talk in Facebook and later I'm coming here last year. About my first time when I'm come here, really incredible. Oh, how to he do it all. So amazing, exciting for me. 그럼 우리나라에 와서 만든 기타가 있으세요? This. 요거요? 오! This very is, nice. Yeah, I made this. This is all process. I need time. Around, I'm not sure, maybe 3 months or 4 months. Everyday work, I mean. Very hard.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기타에 대한 열정 하나로 표를 단신 한국으로 온 장인의 수제자. 고향인 태국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기타를 만들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벌써 10개월째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타 장인, 기타 고수를 만나러 왔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기타인데 예. 구석에 있는 걸 제가 꺼내왔죠. 테스트를 부탁드리려고요. 아, 그래요? 봐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근데 이거 포크 기타네요. 글쎄요, 저는 이제 포크 기타도 만들기는 하지만 제가 연주는 잘 못하거든요. 이 친구가 연주를 잘 하니까 한번 봐달라면 어떨까요? 네, 좋죠. 부탁드릴게요. 일단 줄로 피는 괜찮은 것 같아요. 기타가 아주 새 거로 보이는데 연습을 많이 안 하셨나 봐요. 손때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기타를 살펴보는 수제자. 박지훈 리포터의 기타는 어떤 상태일까요? 어떤가요? 엉망인가요? 괜찮은가요? Yeah. Good. If you like this, you can try and play. And I think any guitar. 아, 네. 많이 Good. 치고 yeah. 연습을 좀 해라. Yeah. 그 말씀이시죠? Yeah. 그렇습니다. 좋은 악기만큼 음악을 대하는 사람의 노력과 마음가짐도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쭉 해왔던 대로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씩 해외 유명한 연주자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열어서 올해에 또 특별히 7월 달에 베트남 출신의 툴리라는 전문 연주자를 불러서 그래서 이제 서울과 울산, 증평, 그리고 좀 중국, 허페이에서까지 이제 연주 여행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마스터 클래스 과정을 열어서 학생들, 또 외국의 제작자들 여기서 장기적으로 배우면서 수료해 나가는 과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주는 기쁨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김희용 씨는 오늘도 조용한 산골 공방에서 기타를 만들고 다듬고 연주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기타와 함께 온 30년의 시간, 더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고 싶다는 장인의 꿈을 응원합니다.